있다, 저기 있다. 뒤에서 염소가 하나 둘씩 위로 올라가는 애기 염소도 올라가. 대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는지 흑염소들이 베테랑 클라이머들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며 절벽 위를 자유롭게 뛰놉니다. 그 아래선 또 다른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비명도 끊이지 않는데요. 바다 위의 화려한 호프우스가 그 흥을 다하던 게 일생. 아이고 놀랬어. 아이가 많이 놀랬어. 미리 말해주지. 바다의 계절 변화는 육지보다 한철 늦게 찾아오는데요. 여름바다와 아쉬운 작별을 하기 전에 남해 바다의 이색 풍광 속에서 물놀이를 마음껏 즐겨봅니다. 재밌어? 진짜 장난 아닌 게 재밌어요. 수영 잘 좋아하는 사람들 강추예요. 어, 이런 섬 세계 어디나도 든든만 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물놀이 후 슬슬 허기가 찾아오는 시간. 어때요? 이맘때 맛이 좋은 건 바로 문어. 이야, 여기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다. 가을이면 통영 바다에 씨알이 굵은 문어가 쉴 틈도 없이 줄줄이 올라온답니다.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수호도 문어를 알아주는 이유가 있대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돌문어로 캐가지고 문어가 상당히 맛있지요. 꿀문어랑 달라요? 예, 다르지. 오, 맛도 왔어요? 오. 예. 줄줄이 문어 행렬? 엔자 라이트! 올 때는 또 금방금방 이리 잘 옵니다. 한 사람도 한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잘 잡네. 계속 있어야 돼. 그런 날이 있죠. 오늘 잘 잡으시는 거예요? 카메라를 좋아해요. 네, 많습니다. 진짜! 와, 진짜 많다. 크지 않습니다. 어, 뭐야? 어? 네? 아이고야. 대문어 같이 됐는데요? 쓸쓸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어떡해. 소문어 맛도 보나요? 마치 기다려봐요. 바다 밑에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문어들. 꼬들꼬들한 면발보다 더 쫄깃한 문어를 올려주고요. 그대로 입속으로 직행. 이야. 역시. 식감이 쫀득쫀득 해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수도 오시니까 기분 어떠십니까? 아, 굉장하죠. 수도는 아, 여기가 한국인가 할 정도로 맛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통영의 숨겨진 보물섬 수도. 먼 바다, 자연의 예술 작품이 우리 마음에도 깊은 에너지를 전해주길 바라봅니다.